구독 좀 해주세요. 여러분 구독해주세요.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. 아 쓰러질 것 같아. 현기증. 아 곡성 보고 왔더니 잠들기 어렵네요. 아 그렇게 무서워. 나도 봐야 되는데. 친구들한테 지금 보러 가자고. 아마 아 그 무섭지 않아? 아 보러 가자. 낮에 보자. 그래서 보고 나면 기분이 싱숭생숭하구나. 진짜 무서운 영화는 보고 나서 계속 생각나고 찜찜한 게 그런 진짜 무서운 영화인 것 같아. 엑소시스트처럼. 주원도 무서웠다. 주원은 왜 무섭냐면 대낮에 귀신이 나와. 그건 반칙이잖아 솔직히. 귀신은 밤에 나와야지 막 대낮에 나와. 낮에도 무서워. 난 일본 공포 영화가 제일 무섭더라. 가위를 눌리고 계속 생각나고 무서웠던 게 지금도 살짝 무서운 게 그 우물. 어 링은 진짜 고등학교 때 보고 진짜 문화 충격. 그런 거 있잖아. 우리가 저기 무서우면은 테레비를 보잖아요. 막 귀신 나올 것 같아 무서워. 그럼 테레비를 보거나 친구랑 통화하거나 막. 근데 TV에서 귀신이 나왔다는 건 그건 진짜 뭐랄까 뭐 믿을 놈 하나 없다 이런 거. 어 그 아 내가 링을 본 뒤로 트라우마 생겼는데 요즘은 그거 그 화면을 보기가 되게 어려운데요. 그 텔레비 지지지지 그 화면 있죠. 약간 현무암 같은 그 화면 지지지지지지 그 화면 너무 무서워. 링 생각나. 링 2도 별로고 링 1이 제일 무서웠어. 어, 무서워. 공포 얘기 그만해야지. 참 무서워.